창업을 통해 멀리 오래 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가족. 우리가 이제 없어도 계속 이제 습관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 자립이 되지 않을까. 주체적인 한 사람으로서 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발달장애인 해리 씨 가족의 창업의 꿈 함께 만나보실까요? 제주의 중산간, 이 숲속에 작은 버섯 농장이 있습니다. 종균을 심은 지 얼마 안 된 작은 농장인데요. 발달장애인 해리 씨 가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위 속 빼꼼히 고개를 내민 버섯을 따는 손길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벙이야, 또 나. 이거 쭉 빼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 종균을 넣어 관리하고 상품성 있게 버섯을 수확하는 일까지 배워야 할 일이 수두룩한데요. 해리 씨도 조심스럽게 버섯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리 씨를 위해 시작한 농장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거 반찬 해먹어 지켜. 이 정도. 버섯 농사는 지금이야 시작해가지고 작년 이게 봄에 이거 심어가지고 종균 놓고 그래가지고 올 봄부터 이제 봄부터 수확을 할 거예요. 저거도 있네. 또. 엄마예. 봄에는 아주 많이 나올 거야.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아직 손끝이 여물지 않은지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아니, 더 세게 당겨야지. 아이, 진짜. 괜찮아.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게. 단단하게 붙었구나. 안 뜯어져.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버섯이요. 어떤 버섯이에요? 버거버섯이요. 그래도 버섯과 함께하는 시간이 꽤 즐거운 것 같죠? 아빠 좀 빠졌어. 올해 24살의 해리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어려서는 그저 조금 늦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릴 때 이제 한 3살 되기 전에 걷는 것도 느리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모방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짝짝꿍이라든지 한 3살 정도 때부터 치료실 다니기 시작했죠. 그때는 많이 눈물 많이 흘렸죠. 그래도 해리 씨는 잘 자라줬습니다. 특수반을 거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오니 일거리 찾기도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실내 스포츠장에 활기가 넘칩니다. 이 운동 뭔지 아시겠어요? 슐런이라는 스포츠인데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슐런은 네덜란드에서 파생된 스포츠 경기고요. 판을 보드라고 하는데 보드에 퍽이 있어요. 동그란 퍽이 있는데 그 퍽을 점수로 4개 관문으로 되어 있는 보드 위에 그 퍽을 넣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쉬운데 막상 하다 보면 꽤 어려운 게임이긴 한데 집중력을 많이 요하는 게임이라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또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오, 됐어. 해리 씨는 이곳에서 단기로 장애인 슐런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실력이 꽤 괜찮다고 합니다. 슐런 얼마나 재밌어요? 많이. 저희가 여기 클럽에 오기 전부터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열심히 그리고 잘하고 지금도 경기 같은 거 하면 꼭 1, 2, 3등 안에 들어요. 예. 긴장만 하지 않으면 지금 요번에 저희 시협회에서도 2등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실제 일주일에 3일 꾸준히 연습하고 실력을 키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곤 했습니다. 슐련을 만나 성격도 많이 밝아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되게 말수도 적고 좀 삐죽삐죽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울리면서 자기가 재미있게 장난도 걸 줄도 알고 이제는 자기가 자신 있게 리드도 할 줄도 알고 빨리 와서 같이 게임하자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렇게 잘 지내는 해리 씨. 하지만 세상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해리 씨만의 일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해리 씨와 같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창업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해리 씨네 가족은 지난해 이곳에서 창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혼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업의 꿈을 함께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으로 해서 우선 기초교육, 기술교육, 기술 심화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가족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기업 대상으로 해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다른 장애인보다 발달장애인에게 더 높은 취업의 벽. 힘들지만 창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30개에서 50을 해가지고 아직은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천천히 걸어가야겠죠. 2023년부터는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홍보비도 지원을 할 계획이 있고 그 안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 제작 그리고 버섯을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포고 배지까지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 씨 가족은 표고버섯 스마트팜 농장과 이를 활용한 치유 농업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에게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창업,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도 계시지만 취업이 힘든 장애인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가 정신도 같이 저희들이 심어줘야 되고 그분들의 창업의 이해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발달장애인과 그리고 자녀분들과 같이 창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인 서포트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리 씨 가족은 센터의 교육과 지원을 통해 창업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열린 창업 경진대회에서는 표고버섯 스마트팜을 활용한 아이디어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해리가 직접 다 재배를 하면 이거 담아가지고 하나씩 담아서 선물로 보내는 거야. 박스 포장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대표님이 포장하는 거야 이거. 자 이렇게. 하지만 불가능해 보였던 창업의 꿈 이제는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선물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거의 영구적으로 이제 해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구나. 늘 해리가 이제 걱정되고 그러는데 해리가 이제 늘 일은 없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리 씨의 꿈과 미래가 자라고 있는 표고버섯 농장. 표고버섯의 진한 향기와 함께 해리 씨의 창업의 꿈이 이뤄지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